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12번째 강의, 먹여치기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백을 먹여치는 수법을 이용해서 잡아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흙은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반드시 두 집을 내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한집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이 백도를 잡아야만 되는데요. 1로 이렇게 단수 치면 100이 2로 살아가서 이거는 흙이 죽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100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먹여치는 수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먹여치고 1로요. 그럼 100이 2로 땁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단수를 치면 100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잡아먹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안 있더라도 이렇게 연결해 가더라도 이렇게 잡아서 흙은 한 집, 두 집, 세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먹여치기 수법은 바로 이곳입니다. 네, 따면 단수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먹여치기 수법으로 이 백을 잡으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죠. 먹여치고 따면 단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1로 먹여치시고요. 자, 2로 땄을 때 백이 3으로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겠죠. 자, 지금도 먹여치는 수법은 어딘가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먹여치면, 1로 먹여치면, 102로 땄을 때, 3으로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가 없겠죠. 자, 지금도 이두 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먹여치는 수법, 이곳이죠. 1번 먹여치고, 2로 땄을 때, 3으로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백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됩니다. 먹여치시고요. 자, 2로 따먹었을 때 다시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겠죠. 자, 지금도 이백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먹여치고요. 2로 땄을 때 3으로 단수를 치면 백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도 백세 점을 잡아야지만 이 흙은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잡으려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2번으로 땄을 때 3으로 다시 단쳐서 이어갈 수가 없죠. 4로 여기 이으면 잡으시면 이 흙은 다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요세 점을 잡아야지만 이백두 점이 살아올 수 있겠죠? 그 모양이 바로 이 먹여치기 수법이죠? 자, 이곳에 먹여치고요, 1번으로. 2번으로 단수 쳤을 때 다시 단수치면 3번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세 점을 살려와야 되겠죠? 세 점을. 그러면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습니다. 2로 땄을 때 3으로 단수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도 세 점이 살아오려면 바로 이곳에 먹여쳐야 됩니다. 먹여치면 따먹었을 때 다시 단수. 이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잡아서 네, 흙은 살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세 점을 잡는 방법이 있겠죠? 바로 이곳에 1번으로 먹여치시고요. 자, 2번으로 백이 땄을 때 3으로 단수를 치면 백은 연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죽어 있는 이한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1번으로 먹여치시고요. 자, 2번으로 백이 땄을 때 3으로 단수 치면 네, 이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곳을 따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두 점이 살아오는 방법은 먹여치기 수법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곳에 먹여쳐야 됩니다. 이곳에 먹여치면 백이 땄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연결됐을 때 단수 치면 3번으로 연결해 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세 점을 잡아와야 되겠죠. 이세 점을 잡아와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됩니다. 자, 102로 땄을 때 자, 3으로 흙이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되겠죠. 자, 죽어 있는 듯한 이흙네 점을 살려야 되는데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죽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지만 이104 점을 먹여치는 수법을 잡는 수법이 있어서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1번으로 100 흙이 먹여치면 102로 땄을 때 자, 3을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으면 맹4에 두면 되니까요. 4로 이었을 때는 이렇게 잡아서 흙이 전부 살아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비슷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 먹여치고 1번으로 자, 2번을 땄을 때 자, 3으로 단수 이어갈 수가 없죠. 4로 여기 이으면 네, 이곳을 잡아서 살아오시면 됩니다. 모양을 잡으시면 되겠죠. 바로 1번으로 흙이 먹여쳤을 때 102로 따고요. 다시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이어갈 수면 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02점을 먹여쳐면 되겠죠. 이곳에 먹여치고 1번으로 자, 102번으로 따더라도 자, 3으로 단수 치면 100은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세점 잡을 수 있겠죠? 자, 이곳에 먹여치시고요. 2로 따면 3으로 단수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도 이 죽어 있는 흙한 점이 아주 좋은 모양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먹여치기 수법이 성공하는데요. 이 흙은 거의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먹여치는 수법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1로 먹여치시고요.
자, 102로 땄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3으로 다운치면 100은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흑은 이것을 3점을 따내면서 네, 7번도 써 두집 나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흑이 거의 죽어 있는 모양인데요. 먹이치는 수법만 안다라면 살아올 수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1번에 먹이치시고 2로 따먹었을 때 단수치면 연결해 갈 수가 없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곳입니다. 먹여치고 네, 땄을 때 단수치면 100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가도 따먹히겠죠. 자, 지금도 3점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여치는 수법으로 살아올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먹여칩니다. 자, 2번을 따먹었습니다. 자, 단수치면 3번으로 자, 이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되었죠. 자, 먹이치기 수법은 잘만 사용하시면 죽어있던 돌이 살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3점을 먹이치는 수법으로 이 흙을 전부 다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곳입니다. 먹여치고요. 2번으로 땄을 때 3으로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다 따먹히겠죠. 자, 지금도 흙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먹여치기 수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자, 먹여치고요. 1번으로. 자, 102, 2번으로 땄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3으로 단수 치면 100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은 돌. 자,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먹이치는 곳은 이곳입니다. 1번을 먹이치면요. 102번을 땄어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단수 치시면 연결해 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요 모양이죠? 자, 먹이치는 수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이곳입니다. 먹이치면 이렇게 모양이 됐죠? 그때 단수 치면 여기를 이어갈 수 없어요. 이 104점을 먹여치는 수법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이곳에 먹여치시고요. 네, 2번을 땄을 때 3으로 단수 치면 연결할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자, 지금도 흙이 이 104점을 잡아야지만 살수 있는 모양이 돼 이곳입니다. 먹여치고 1번으로요. 2번으로 땄지만 다시 3으로 단수 치면 100은 연결해 갈수 없는 모양이 되었죠. 4점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곳에 먹여치시면 2번으로 땄을 때 3으로 단수 연결해 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자, 지금도 요두 점이 죽어 있는 돌 때문에 이것이 먹여치기 수법이 되는데요. 자, 이 흙도 거의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 104점을 잡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곳에 먹여치시고요. 1번으로. 자, 2번으로 따냈습니다. 자, 하지만 3번 다운쳤을 때 연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연결해 가면 네, 돌 전체가 다 잡히기 때문에 100은 4로 이두 점을 따먹었고요. 그때 이것을 따내시면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도 이한 점이 아주 이한 점이 죽어 있는 이돌 때문에 먹여치기 수법이 성공하는 거죠. 여기다 먹여치시고요. 땄습니다. 자, 이 단수 쳤으면요.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치면 이어가면 다 따먹히기 때문에 4로 이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때 나는 이네 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격의 수법이죠. 먹여치고 딸 때, 2번을 딸 때, 다시 다운 치면 이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4로 여기를 연결하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흙이 살아오는 방법은 이 모양을 잡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고요. 자, 2번을 땄을 때 단수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로 여기 단수쳤을 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도 어느 곳일까요? 요건 한겹 쳤을 때 100이 이 모양이 통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만 네, 여기 단수 치면 이제는 아니올 수 없죠. 여기 리어도 이렇게 잡아서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됩니다. 먹이치는 수법이 이곳과 이곳인데요. 반드시 이 모양이 통이 되도록 네, 여기를 먹이쳐서 이 모양이 다 같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단수 치면 이제는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바둑 입문이 먹이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